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댄스도 되고 발라드도 되는 가수가 흐릿거린다. 우리나라에 몇 없는 몇 진짜 없잖아요. 댄스 발라드 다 되시는 거 아니 뭐 진짜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뭐 댄스 가수가 아니더라도 동작 하나하나가 이제 발라드 가수들한테도 퍼포먼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자. 다들 춤 실력들 알고 있어요? 서로? 서로에 대해서? 10이라고 하면 춤 실력이 몇 정도 될까요? 헤어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뭐요? 너무 춤을 잘 추는 친구라서. 지금 제 생각에 여기에서 이제 남자 중에 최고.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. 어? 왜? 남자 중에 최고라고 그럼 저를 빼놓고. 항상 발끈하세요. 아니 춤을 내가 네 춤을 봤어 그때. 승윤이가 춤을 춘다고? 네. 야. 귀여워. 이것이 바로 이게 헤이 바로 그게 사랑이래. 저도 같은 춤꾼으로서. 자님 맞부경은 보여주시죠. 태호부터 그러면 진짜 축구인지. 아이고. 자 비트는 내가 줍니다. 1, 2, 3. 갑자기? 어떻게 하세요? 아 진짜로? 오! 그냥 막 그냥. 우와 우와 우와. 야 승윤! 1, 2, 3, 4. 왜 하도 많아요. 내 입을 더럽게 실었어.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이야 멋있다. 아니, 뭐 어떻게 한 거예요? 근데 걱정이 선배님이 보시기에도 무진이는 춤이 하나도 없지 얼굴에요. 없어요. 여기 없는 사람 두 명. 여기 없는 사람 두 명 있는데 무진이랑 우리 홍일 씨. 네. 춤 없는 거 같은데. 있어요? 춤 있어요? 춤 있어요? 비트 한번 줘요, 홍일. 1, 2, 3, 4. 치셨다고 하시던데. 야 무진 너무 할 생각이 왜 자꾸 앞으로 나와. 신분이 단다 보니까. 근데 이게 진짜로 이제 무진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. 저도 20살 때부터 춤을 배웠거든요. 내가 아는 아이돌 중에 규현 씨가 춤 제일 못 출걸요? 진짜? 슈퍼주니어예요. 됐어. 나 겁나 잘 춘다고. 오늘 보여드려요. 슈퍼주니어인데. 아, 보여주세요. 오늘 보여드릴게요.